하나, 듣는 속은 항아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5월 25일 연중 제7주간 토요일 마르코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그들을 쓰다듬어 달라고 하였다. 그러자 제자들이 사람들을 꾸짖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언짢아하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어린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고 그냥 놓아두어라. 사실 하느님의 나라는 이 어린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어린이와 같이 하느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고 나서 어린이들을 끌어안으시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 축복해 주셨다. 산울림 밴드로 유명한 김창완 씨의 시 용서를 소개합니다. 엄마, 나 학교 가다 길고양이도 용서하고 신호등도 용서하고 큰 트럭도 용서했다. 자전거 타고 가는 누나도 용서하고 날아가는 새도 용서했는데 그때 구름도 용서했어요. 너 용서가 뭔지 아니? 용서가 한번 봐주는 거 아니에요? 용서는 한번 봐주는 거라는 아이의 말이 참 순수하게 느껴집니다. 아이가 말한 대로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한번 봐줄 수 있을 때, 그 사람의 사정과 속마음을 자세히 바라볼 수 있을 때 용서는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다가오는 어린이들을 막아섭니다. 자세한 상황은 모르지만 어린이들이니 소란스럽게 떠들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말리며 어린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고 그냥 놓아두어라. 사실 하느님의 나라는 이 어린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과 달리 예수님은 아이들을 한번 봐주었기 때문에, 소란스러운 아이들의 마음마저 보셨기 때문에, 아이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 존재인지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서로를 한번 봐주면 좋겠습니다. 미움이 무성해지려고 할 때 잠깐 숨을 고르고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다면 용서는 저절로 우리 마음에 찾아올 것입니다. 상대의 사정을 헤아리지 못해 오해하거나 미워한 적은 없었나요? 서울대교구 노동준 안토니오 신부님의 묵상글로 함께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